지금 패스의 시대잖아. 패스의 시대잖아. 패스는 솔직히 나 같은 강사들한테는 진짜 이건 재앙이야. 재앙이야. 근데 수험생들한테는 이게 되게 양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패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데 요즘에는 패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봐요. 어떤 부분이냐. 패스는 잘 활용하면 약이 되고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된다. 잘 활용하면 약이 된다는 건 뭐겠어요? 수험 기간을 확 줄여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요즘에 수험머리가 좀 있는 친구들 중에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4개월, 6개월 만에 붙은 애들은 다 패스 잘 활용한 거예요. 근데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된다는 건 뭐겠어요? 자기 중심 못 잡는 애들 있잖아요. 와, 씨발, 저것도 들으면 도움 될 것 같고. 당연히 도움 되겠죠. 요 문제집 풀면 도움이 될 것 같고. 요 특강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. 패스에 들어가면 이 선생, 저 선생 다 있잖아. 들어보면 또 강사들이 맛보기는 얼마나 잘 끼냐. 맛보기의 제왕들 있잖아. 그러니까 보통의 수험생들은, 내공이 약한 수험생들은 들어보면 이게 혹하죠. 이것 집적대다. 저것 집. 그러면 수험생들 다 뭡니까? 이게 소위 이제 강사 품평만 이제 발달하는 거지.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. 진짜 잘 활용하셔야 돼요. 제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. 초시생들은 강사 한 명을 정해놓고 쭉 따라가야 됩니다. 강사를 혼종하는 걸 내가 권하지 않아. 재시생들은 강사를 혼종해도 돼. 예를 들어서, 아, 고종훈은 모의고사가 좋으니까 모의고사 활용하고, 그 다음에 고종훈 특강 중에 절대연도, 절대사료 이런 게 졸라 유명하다니까 이거 듣고, 그 다음에, 아, 전환길 필기노트 이거 특강 듣고, 뭐 문동균 핵지총 듣고, 이런 식으로 이제 혼종, 강사의 콘텐츠를 혼종하는 경우는 재시생들은 가능해. 근데 초시생들은 그러면 잣대는 거야. 자기 중심을 잃는 거야. 초시생들은 특정 강사를 믿고 그 강사를 쭉 따라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에요.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. 무슨 같이 공부하는 애들 이렇게 보면 항상 수험생들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. 저 새끼가 보는 요약노트는 내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? 이러시면 안 된다. 저는 제 강의 드러나는 소리 잘 안 해요. 우리 수험생들이 우리 카페에 가끔씩 그런 글 올리죠. 쌤, 저기 뭐야, 뭐 이렇게 그 개인 홍보나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. 나는 내가 수능에서 돈 번 사람인데 내가 자존심상에서 안 해. 강사가 강의를 이야기해서 무슨 뭐 강의 외적으로 홍보를 하고, 나는 나중에 이제 애들이 이제 내 수능으로 내 수업을 듣다가 1년, 2년 정도 지나서 쌤 수업을 하는지 몰라갖고 제가 다른 강사 1년, 2년 듣다가 돌아서 지금 왔다고. 잘 몰랐다고. 야, 그건 네 잘못이 새끼야. 나는 6년 전부터 열심히 좀 하고 있었어. 그거는 내가 책임진 몫이 아니다. 나는 그냥 열심히 내 자리에서 내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, 뭐 안 알아본 네 잘못이지. 난 그렇게 이야기해요. 사실 이 패스는요, 강사들은 진짜 재앙이에요. 요즘에 공단기가 패스 뭐 팔아요? 평생 프리스 패스 팔잖아요. 그건 뭐 150만원, 190만원짜리 팔잖아요. 강사한테 정산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? 평생 프리 패스니까 평생 나눠서 주면 자네가 공단기 프리 패스로 내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해봐. 나한테 얼마 들어질 것 같아? 한 달 열심히 들어도 나한테 400원인가 뭐. 강사들은 패스가 되면서 수입이 다들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. 강사들 지금 수입은 다 책값이에요, 책값. 강사들,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, 강사들, 와, 돈 엄청 벌겠네. 단순, 너네들이 산수 계산해보면 나와. 그래서 우리 카페 애들이, 내가 우리 고사부 사이트라는 개인 사이트를 운영하니까, 공단기 꼴보기 싫다고 우리 사이트에서 일부러 결제하고 그래. 우리 사이트에서 결제하면 그래도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는 거 맞죠? 막 확인해.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그게 한 1년, 2년씩 공부해보면 그걸 아는 거야. 패스라고 하는 게 강사들한테는 진짜
뭐 내 수업을 뭐 만 명씩 들으면 뭐 하냐고. 맞아. 내 수업 지금 만 명 이상 들어. 만 명 이상 들으면 뭐 하냐고. 나한테 부스러기 그 한 달에 몇백 원. 가끔씩 진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얄미워. 그게 질문을 한 놈이 막 열 몇 개씩 올리잖아. 우리 조교들 월급도 안 나오는데. 아니 진짜 한 달에 몇백 원 들어온다니까. 그러니까 강사들한테는 이게 그런 건데 수험생들은 이걸 잘 활용하면 진짜 수험 기간을 진짜 획기적으로 줄이는 진짜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. 근데 저는 그렇게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.